안녕하세요. 풍화수작부의 강창성입니다. 계속해서 수열의 극한의 수렴 발산에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A101의 C번이다. 자, C번 봤더니 C번에 1번. 수열의 일반항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수열의 극한이니까 무조건 리미트 변수는 자연수엔 무한대로 쏴주는 상태에서요. 일반항 갖다 놔주면 돼요. 여기다가 2분의 1 하고 얼마입니까?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얼마입니까? 여기다가 n승 갖다 놔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건 높아지면 얘기하는데. 높아지면 얘기하는데 저 상태에서 말이에요. 저 상태에서 혹시나 이 곱셈 같은 경우에는요 같이 써도 되는데요 이런 거 주면 안 된다. 알겠죠? 왜? 그러면 이러면은요 리미트 영향을 얘밖에 못 받는 거야. 알겠죠? 더하기 빼기는 이건 리미트를 벗어난 새끼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곱셈 같은 경우 같이 하나의 항이니까 괄호 안 해줘도 되는데 덧셈 뺄셈 같은 경우 당연히 이렇게 묶어서 처리해야지만이 요놈이 몽창 다이 기호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다. 어? 높아지면 얘기해봤어. 하여튼 괄호 처리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해줘야 돼. 자, 이거의 극한값인데 봐요. n이 무한대로 n이 어딨어? n이 여기 있죠? 무한대로 가면은 자, 변수가 지수에 있잖아. 위치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죠. 그쵸? 곱하면 곱할수록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그러면 얼마입니까? 2분의 1로 수렴합니다. 알겠죠? 얘가 무한대로 가면 이거는 요것만 보면은 등비수열이잖아. 공비 r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곱해봐 한번. 잘 모르겠으면 4분의 1, 다음에 마이너스 8분의 1, 다음에 16분의 1, 다음에 마이너스 32분의 1. 어디로 갈까? 곱하면 0으로 다가갑니다. 2분의 1 더하기 0이니까 2분의 1로 다가갑니다. 할수 있겠죠? 다음 2번. 그러니까 수렴 발산을 알려면요 기본적으로 계산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여기 일반한 자리 누가 있어요? n분의 얼마입니까? n분의 루트에 2n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 이번에는 변수 n가 어디 있어요? 얘랑 비교할까? 얘는 지수에 있었죠. 그렇죠? 얘는요 미세에 있죠. 얘도 미세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지수와 로그에서요 요건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사실 몇 승? 이거 써줄까요? 2분의 1승이죠. 사실은 얘는 n에 관한 몇 차야? n에 관한 1차고요. 분자는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수 있겠어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밑으로 깔려 쉐렛. 그러니까 사실은 n에 관한 몇 차야? 2분의 1차죠. 누가 형님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맞는데 얘가 형님입니다. 알겠어요? 형님이야. 따라 어떻게 해야 돼요? 무한대분의 찌찌에 해당하고요.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바로 가야 돼요. 1차. 얘는 n에 관한 2분의 1차. 무한대 무한대는 맞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0으로 간다. 그래프적으로 얘기하면 다음 같아요. 이걸 n축이라고 할까요? 선생님 연속된다고 보고 그래프적으로 y 컬 n은요 이렇게 발산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y 컬 n이죠. n이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발산해. 근데 요놈은요 이건 사실 무리함수의 그래프인데요. 이건 뭐 수트에서 배웠었죠? y 컬 얼마입니까? 예전에 배웠었죠. 루트에 1을 묶어주면요 뭐 이래요. 그렇죠? 대충 그릴게. y 컬 루트 2n을 n의 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평행 이동해서요 옆에서 출발해서요 아니 뭐 쉐라 이렇게 생겨먹었어. 알겠어? 이렇게 먹었어. 안 되면은 무리함수 다시 보시고. 하여튼 n이 무한대로 갑니다. 물론 자연수치가 점점점점으로 찍혀 있을 텐데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긴 올라가. 무한대로 발산하긴 발산하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는요? 미미 점점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와. 이 격차를 봐. 격차를. 얘도 증가하긴 증가해. 얘도 증가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격차가 점점 어떻게 해야 돼요? 차함수가 차이가 좀 벌어지잖아. 이게 벌어지잖아. 분모가 훨씬 더 파워풀하게 증가하고 있고 얘는요 미미하게 증가한다고. 알겠어요? 알겠.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무한대분의 찌찌에 해당하겠고. 무한대면 무한대가 아니라 찌찌. 얘가 1차, 2분의 1차 무한대면 찌찌 0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 거야. 얘도 수렴했어요. 얘도 수렴했습니다. 수렴한 상태면 무조건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난 이미 지금 극한의 계산도 같이 강의하고 있어. 3번 봐. 3번은요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때 얼마입니까? 예. 1000 하고요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100분의 얼마 n이 있어서. 자, n 변수 여기 있네. 그렇죠? 여기 있네요. 이 괄호 처리 해야 된다. 알겠죠? 해줘야 돼. 자, 그래야지만이 리미트의 영향을 받아요. 무한대 100분의 무한대 얘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겠죠? 100 마이너스 무한대 아1000 마이너스 1000은 뭐 찌찌죠.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때려 치는 거야. 그렇죠? 때려 치는 거야. 따라서 1번 2번은 수렴한다. 3번은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D번 볼까? D번 봐요. 다음 중 수렴하는 걸 모두 골라라. 수렴하는 걸 고르라면은요 극한값도 뭐 어차피 챙겨야 되는 거니까. 이번에 1번 봐요. 자,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때 이제는 좀 바로 갈수 있으면 좋겠어. n분의 얼마다? 2n 플러스 1이 있잖아. 그렇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입니다.
변수인 n가 어디 있어? 미세 있죠? 1차, 1차, 그렇죠? 레벨이 같아. 따라서 바로 개수비 1분의 2, 2로 수렴합니다. 2로 다가간다고. 됐어요? 자, 한 번 더 보여줄까요? 어떻게 원래 어떻게 풀어?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죠.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어 주세요. n에 관한 1차로 나눠 주면 얘는요. 1 남고요. 나눠 2 남고 이렇게 돼서 무한대문에 찌찌 얘는 죽어버리고 1분의 2니까 2로 간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래 가지 말고 바로 가자. 그죠? 왜? 레벨이 같으니까 얘는 어차피 죽을 거고 1차 1차 최고창의 개수비 1분의 2다. 왜? 얘 살아있잖아. 얘도 살아있네. 살아있어. 알겠어요? 따라서 이렇게 2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가자고. 이해 갔죠? 이런 것들을요. 이해한 상태에서 바로 가는 것과 그 다음에 그냥 아 뭐야 이게 1차 1차면 그냥 개수비래. 이렇게 하면 이게 수학이 안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해해놓고 뭔 말인지 알겠죠? 동급의 무한대? 아하. 개수비로 수렴합니다. 이봐봐. 2번. D번에 2번. 2번은요.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일반한 자리에 지금 누가 있어요? 1 더하기 n분의 마이너스 1에 n승이 있는데 이건 좀 안 배웠으니까 해볼까요? 얘는 지금 얘는 n가 얘는 상관없고 n가 미세 있고 얘는 지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런 놈이에요. 자 n이 1이면 어떻게 돼요? 1분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네. n이 2면 2분의 짝수니까 1 그래요? 해보면 되잖아. n이 3이면요? 3분의 마이너스 1의 3승은 마이너스 1 됐어요? n이 4면은요 4분의 마이너스 4승은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다음엔 규칙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됐어요. 어쨌든 n이 무한대로 갑니다. 분모는 어디로 갈까요? 분모는 무한대로 가겠죠. 그렇죠? 분자는 1이거나 또는 얼마 마이너스 1이니까 결과적으로 무한대문에 뭐다? 찌찌. 얘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알겠어요? 할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1 더하기 0 1로 다가간다. 1로 수렴한다. 이렇게 1로 수렴한다. 따라 수렴합니다. 3번 봐요. 3번. 3번은요. 이젠 보자마자 알아야 되는데 3번은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이때 n 마이너스 n 제곱 이렇게 있잖아. 그렇죠? n 마이너스 n 제곱. 그죠? 자, 이 상태에서요. 이건 뭐 끝났죠. 몰라 빼기 몰란데요. 근데 사실은 얘는 뭡니까? 조기 축구. 왜 이거? 메시 호날두. 그렇죠? 얘는 찌찌예요. 그렇죠? 따라서 어디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알겠어? 발산. 그리고 발산이니까 이제 관심이 있어 없어? 관심이 없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 극한 값을 구하라. 만약 야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야 하나 언급하고 끝낼게. 봐요. 이거의 극한 값을 구하라 했더니요 이런 바보 쌈마이 새끼들이 마이너스 무한대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냐? 이게 왜 극한 값이야?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 인간이 모르는 대로 발산하고 있다. 발산하는 거는 극한 값이 있어 없어? 극한 값이 없으니까 발산하는 거야. 극한 값을 모르겠으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발산하는 거지. 그래? 따라서 이건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렴하는 것만 이렇게 극한값이 있는 거야. 수렴하는 것만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라고. 발산하는 거는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알겠어요? 따라서 이거에 극한값을 물으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절대로 안 돼. 알겠어? 하나 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나왔어. 몰라 빼기 몰라. 무한대 빼기 무한대. 최악인 것 같지만 레벨이 어때요? 레벨이. 얘는요? 얘만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그렇죠? 얘는 찌찌니까 무한대의 3승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알겠어요? 알겠어. 보자마자 이해 갔죠? 이해 갔어요? 오케이. 따라서요 그러니까 1달러 예. 끊었다가요 하나 마무리 짓도록 하게요. 일단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